영등포구가 직원들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숲체험 힐링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. 8일 양평 산림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구청 직원들이 숲 해설사와 함께 산림욕을 하며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힐링을 하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고 앞으로 구민들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그런 거 모든 걸다 잊어버리시고 오늘은 숲속에서 말 그대로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그 힐링을 하고 오늘 그만큼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것은 보충하고 나쁜 것은 싹 여기다가 묻어볼 것이고. 한편 숲체험 힐링 아카데미는 오는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구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일체감을 주고 업무 효율을 높여 조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